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428억 약정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인 428억이 이재명 대표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달에 기소한다. 다음 달에 기소하는데 네, 네, 왜 이번엔 네, 빠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진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428억 맞다. 그 대장동 우리 이재명 대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다 불고 있는 거죠. 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유동규가 그랬고 정영학, 정민용, 송금 사건에서도 김성태가 도망가다가 이제 다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지. 그 대북 송금 이화영, 김만배, 김용, 정진상. 여기서 한 명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아무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기밀이라서 제가 다음 달에 기소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언론에 났더라고. 언론에 다음 달에 추가해서 청구는 얘긴데 영장 청구도 할까요? 428억 약정이 인정이 되면은 구속영장 다시 한번 청구할 만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영장 청구하기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기소한 게 핵심이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배임 대장동 일당에게 상당 이익을 이제 주게 하고 성남시 네, 성남도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건데 배임죄가 되려고 하면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손해는 어떤 손해냐? 성남시나 성남도시 공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그걸 얻지 못했다. 그겁니다 사실은. 그걸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기준이 어딘지 그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요. 그 당시 공적기업과 관련 지침이 하면 제가 기억하는 한 8% 정도입니다. 그건 이상 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얻었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확정 이익으로 해갖고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손해를 본 거고요. 두 번째가 범행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범행의 동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건 거의 뭐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범행의 동기라 입증하려고 하면 결국 428억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428억의 뇌물이 확정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배임죄도 저는 유죄 나기에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428억을 약정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약정서 없이 구두로 약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428억은 기소할 수가 없을 것이고 물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검찰이 그냥 기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죄 나올 것이고 결국 그게 배임죄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428억은 사실 꼭지를 못 단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현되지 않았어요. 저수지에 담가놓고 그다음 실현하려고 정진상이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김만배가 거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정진상이 뭐니까 저 자식이 미쳤나?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꼭지 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쩌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성태가 다 부는데 이 부분은 안 불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비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을 것 같고 굉장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때는 뭐냐면 너무 많아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색깔들 여러 색깔들 다 섞으면 시꺼매지잖아요. 시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가 최근에는 이제 일본 방일 때문에 뉴스가 많은데 그 전에는 틀면 이재명이야. 즐겁고 뭐 기쁜 소식도 아니고 뭐 아무튼 안 좋은 소식 가지고 떠드니까 이것 때문에 정치적 불신감이 증대하는 속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가 이제 생존 구멍을 이제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이건 일반 의원이면 체포동의안 통과되고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아마 누구죠? 한 분이 네. 뭐 저랑 성의 같아서 네. 이제
하이원 하이원 뭐 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요즘 좀 당혹스럽긴 한데 그 아마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거고요. 며칠 전에 당에서 의원들이 개개인 그 서약서를 받았어요. 뭐냐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나는 반대 안 하겠다. 감수하겠다. 감수하겠다. 네. 무조건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예요 아마. 아, 나 그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라고. 이번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잖아.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 그 의원 개인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없앤다 동의하는 서약서를 썼어요. 개인들한테 다 서약서를 받았고 그 서약서 사인 안 할 사람이 없고요. 없죠. 네. 그럼 우리 당 의원들은 아마도 체포동의안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부결이 되면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분명히 듣고 싶어요.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예. 뭐 당의 일반적인 입장과 다르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건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 민주당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나도 그게 좀 당혹스러운 네. 게 이제 친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외국 출장도 같이 가고 이러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야, 더 센 거 없어? 확실히 좀 공개적으로 찬성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당혹스러운 게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약하단 말이야. 난 그래서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약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리면요. 사실 이게 가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돈다발이 부스럭거리는 봉지 소리가 난다까지 그리고 현금이 뭐 벽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결이 되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건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하 의원의 경우를 보면 노웅래 의원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 사건의 중대함은 조금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기는 국민의힘은 가결이 되고 민주당은 부결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첫 번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또 그것이 어쩌면 각 정당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추가 영장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오면요. 이재명 대표에 네네. 대해서. 더군다나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하모 의원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하모라고 하지 말고 예. H모라고 하죠. H모.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단히 고민일 텐데요. 지난번에도 말하자면 기권표나 무효표가 많았는데 이번엔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명분도 많이 잃어서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지금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게 되면은 부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더 많은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어쨌든 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냈던 건에 대해서 이번에 뭐 기소를 했으니까 네. 나머지 건들은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428억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결정적 증거들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정말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처럼 사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얘기들이 없었는데 38표 이상의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에 하나 부결 방침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게 가결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또 부결시키면 총선 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가정적인 상황을 갖고 제가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